안녕하세요. 난민 캠핑 중인 하위의 TV입니다. 여러분들께 겨울에 불멍할 때 엉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불을 피우고 있는데 불이 잘 안 붙어요. 이번 영상도 망한 것 같습니다. 겨울엔 나와서 불멍도 하고 술도 한잔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얘기도 나누곤 하는데요.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뭐 위에는 꽁꽁 싸매니까 어느 정도 따뜻한 열기가 느껴지는데 가장 시려운 것 엉덩이가 좀 시렵습니다. 엉덩이가.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담요를 준비해서 엉덩이에 깔고 앉기도 하고요. 매트, 쿠션 매트 이런 걸 깔고 앉기도 합니다. 물론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그것을 이용을 하면 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다고 했을 때 그때 잠깐이지만 엉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뭐 캠핑 가시면 다들 이렇게 맥주 한 잔씩은 하실 겁니다. 온몸이 쩌릿쩌릿하네. 이렇게 다 마신 맥주캔을 찌그러뜨려서 버리지 마시고요. 가위를 이용해서 캔을 잘라줍니다. 그리고 이 캔 안에 태우고 남은 숯을 이렇게 넣어주고요. 이 숯을 의자 밑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. 이때 캔이 상당히 뜨거우니까 절대 그냥 손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. 집게나 장갑을 낀 손을 이용해서 의자 밑에 넣어주시면 즉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든 엉뜨, 엉덩이 약간 뜨거워질 수 있는 엉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정말 날씨가 추울 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엉덩이 시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오, 정말 후끈후끈거려요. 열기가 올라오고 있어요. 나중에 한번 캠핑장에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도 난민 캠핑을 하고 있는 하위의 TV였습니다. 안녕.